잠깐 이탈리아를 들렸다 가려고 해요. 너무 오랜만이다, 손지야. 어, 언니. 웰컴 투 토스카나. 나 피렌체 초대해줘서 고마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꿈은 아니겠지? 여기 지금 미넨 공항이고요. 프랑스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잠깐 이탈리아를 들렸다 가려고 해요. 근데 밀란에 사는 친한 동생이 피렌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손지, 너무 오랜만이다, 손지야. 슈퍼모델. 자,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선주는 이탈리아에서 멋진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친한 동생이고요. 이게 이탈리아 하늘이구나. 이게 토스카나의 태양. 토스카나는 뭐고 피렌체는 뭐예요? 한국 개념으로 따지면 강원도 안에 양양도 있고 뭐 횡계가 있듯이 토스카나 안에 이제 뭐 피렌체도 있고 피사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저 멀리 산들이 네. 또 강원도의 치악산 뭐 이런 걸로 보이네요. 운전부터 가이드까지 다 유명한 해외 가수 배우들 토스카나 쪽에 많이 와요. 아름답고 음식 좋고 술 좋고. 숙소는 너가 어디로 잡은 거야? 좀 조용한 데를 찾아봤어요. 호텔로?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집이요. 아, 되게 프라이빗하거든요. 야, 저 성은 뭐야? 너무 멋있다. 저런 거 되게 많아요, 언니. 그리고 저런 게 옛날에는 언니 다 이게 제국이라 그랬잖아. 하나하나 제국. 밀라노 제국, 베네치아 제국 막 이래서 다 이렇게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각 지역마다 성이 있겠네. 그럼요. 그 제국의 왕들이 살도. 그러니까 막 이웃집 왕자님, 이웃집 공주 그런 동화들이 다 진짜였던 거야. 버려진 성들이 은근 많아요, 언니. 그런 거 막 팔아요. 막 50억, 40억에 팔어. 언니 덕분에 나 자유부인. 찾아와요, 언니. 남편은 그래서 지금 로마에 계신 거예요? 네, 지금 로마에 있고. 선주가 남편 만난 스토리 되게 재밌는데. 혼자서 이제 스페인을 여행을 했고 돈도 아낄 겸 이제 한국 민박을 갔죠. 그래서 저만 쓰는 곳이 아니니까 부엌에 지금 제 남편이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태리 유학생인데 여자분이 이렇게 여행하는 거 조심해라. 나는 오늘 강도를 만났다. 어디서 길을 물어봤대요. 그때 누가 친절하게 알려줬대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갔대. 막다른 길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고 딱 뒤돌아서는 순간 길을 알려준 사람이 칼을 딱 들고 돈을 내놔라. 근데 길 물어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 뭐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뭐 여행의 마지막 날이라 이제 20유로가 정말로 전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고스란히 준 거예요. 어떡해. 이제 그 주고 이제 온 거죠. 근데 제가 진짜 오지랖이 넓거든요. 제가 동전만 다 모아보니까 8유로가 되는 거예요. 넌 8유로밖에 없었어? 아니, 동전만. 언니. 야, 너도 좀 너무했다. 아니, 동전만 주냐. 아, 그래도 모르는 사람도 뭐 나도 여행 중인데 언니 나도 그래. 창창한데 그거. 그래. 그 그 와중에 8유로는 진짜 귀하다. 언니 귀한 돈이에요. 그래, 그래. 80유로 같이 느껴지나. 그렇죠.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진짜 뭐 강동원도 아니고. 남편이 혹시 이태리 오게 되면 꼭 연락 달라 이러면서 이제 연락처를 남긴 거예요. 그냥 잊었어요. 했는데 하루는 컴퓨터 갖고 놀다가 도대체 스팸 메일에 뭐가 들어가나 이러고 봤는데 밀라노 김지수입니다.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 야, 스팸 메일 하면 미쳤나 봐. 왜 들어가지? 나도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들어가봤어. 네. 한참 전에 온 이메일이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갑니다. 제가 식사 꼭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전화를 한 거야. 그러다가 어떡하다 결혼이 됐어요, 언니. 그러다가 어떡하다 결혼이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게. 너가 그래서 만나러 이태리로 간 거야? 언니, 이거 아빠가 모르거든요. 언니. 웰컴 투 토스카나. 큰 일밭이야, 또. 기가 막혀요. 언니, 저런 데 와봐요, 이제. 저런데 이제. 야, 진짜 영화에서 보던 느낌이다. 정말로 옛날 영화인데, 토스카나의 태양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정말 토스카나를 너무 잘 담았어. 지금 몇 시야, 근데? 지금 8시 40. 와, 근데 아직도 밝다. 네, 여기 여름에 해가 엄청 길어요. 혹시 보여요? 저기 위에 몬테리존이라고. 뭐 성이 있어. 우리 언니 시간도 늦었는데 저희 가서 밥 먹고 갈까요? 갑자기? 몰라, 예약을 안 해서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옛날 그 중세 성벽이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안에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 그쵸. 여기 사람이 산다고? 사람 살아요, 언니. 성곽 안에? 그럼요.
너무 좋지 않니? 선주 아는 분이 엄청 미식가신데 이 안에 식당에서 정말 맛있게 드셨대. 그분이 강동원이랑 같이 왔어. 그래갖고 선주가 강동원 계속 가이드했대. 근데 뭐야? 선주가 그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괜찮아. 뭐 강동원이랑 그냥 온 손님 뭐 가이드 한 건데 강동원이 나를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나를 좋아했던 그 강동원 씨 되게 마음 넓어. 그런 얘기 한다고 뭐라고 안 해. 너무 지적이야 언니. 그래 사람 진짜 우아하잖아. 이런데 오시면 자기가 조금 연습했던 인테리어를 써보고 싶어서 자기가 주문해보아도 되냐 물어봐요. 너무 지적이지. 하물며 잘해. 강동원 씨 가이드 한 다음부터 자꾸 강동원 씨 꿈을 꾼대요. 그래서 아까부터 나 그냥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계속 강동원 얘기하고. 속으로 들어가나 봐. 이 이런 돌길이 네. 진짜 오래된 돌들인 거 아니야. 정말 대단한 거는 이 도시 틀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이 안에다 다 전선이랑 필요한 걸 넣은 거야? 이 돌 안에? 그럼요. 여기 그 전기랑 이거 가스 다 어떻게 써? 근데 여기서 감동은 네. 내가 한번 공사하는 거 봤는데 번호를 다 매겨서 돌을 빼. 공사 다 해. 그 자리에 다 시켜. 새로 갈아엎는 게 쉬운 거야. 쉽고 빠르고 편리해. 근데 이걸 그대로 다 시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야. 너무 예쁘다. 끝에 문 보이죠? 저기 끝에 불 하나 켜있는데 저기가 이 도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 안에 호텔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요. 아 이게 호텔이야? 네. 이거는 성당. 저 옆에는 호텔. 성당이야? 와 너무 멋있다. 완전 그 중세 느낌이야. 그럼요 언니. 오 예쁘네. 와 이 우물 민속촌처럼 그냥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서 전시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현대에 맞게 사람들이 맞춰서 또 살고 있어. 여기서 요리하면서 이봐 타일 깔고. 그러니까 그냥 이 안에서 계속 생활이 이어진다는 게 너무 멋있네. 중세가 음식이 좀 터프해요. 우리가 그 중세 음식을 재현한 이게 거야? 아, 이 동네 사람들은 이거 먹어요. 그럼 여기 왔으니까 여기 음식 먹어봐야지. 여기가 멧돼지 고기가 많아요. 들판이 많고 산이 많아서 뻑뻑해. 멧돼지 시키지 마. 띵냐넬로라고 한국에서 한 두세 배 가까이 될 거여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 먹으면 이거고 이상한 거예요. 이 자체는 네 표정 봤죠 저분. 자부심이 가득한데? 나 와인 맛 진짜 잘 모르는데 나 한번 맛을 볼게. 얘기 한번 쓸래 피아치. 혀 밑이랑 입 천장이랑 판타스틱. 와우. 어떤 메뉴인지. 이거 송로버섯이다. 네, 이게 송로버섯이고 이 안은 염소 치즈로 약간 푸디. 고라페디죠. 그라치. 너무 친절해. 제가 끄자마자 뭐라 그랬냐면 나 이 와인 맛 모르겠어. 뭔가 막 오 막 이랬잖아. Fantastic.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모르겠어. 대일산 와인 한 잔만 달라 그래. 그래. 틀리면 진짜 바보야. 왜 그래? 그렇게 아니, 틀리면 그냥 아직 더 많이 마셔야 된다. 아 눈 감아. 언니. 자. 1번이요. 2번. 입 헹궈요 언니. 자 1번 잘 기억해요. 2번. 전체를 적시고. 나 완전 알았어. 1번이 칩이야. 어? 1번이 칩이야. 다시 찍을까? 1번이었어? 1번이 좋은 거였어. 그럼 2번이 더 맛있어? 이게 훨씬 고급져. 와, 여기 진짜 뭐야? 우리 방에서 봐. 있길래 싸게 샀어요. 그냥 아무 동네나 지금 하나 찍었거든요. 가서 커피 한잔을 하고 가면은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식사.
와. 이 도시는 100명밖에 안 사는 도시라 커피를 하는 데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뻐. 어쩜 이렇게 소박하게 담백하게 예쁘냐. 나 화려한 것보다 너무 좋다. 언니 그런 거 진짜 너무 화려하신 거야. 아니 아무데나 와도 너무 좋아하시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고양이 나한테 정면으로 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저녁 때 맥주 한잔 하는 그런 곳인 거야. 진짜 다 알겠다. 여기 부부싸움 한번 하면 온 동네 소문 다 퍼지겠다. 커피 한 대요. 동네 회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슈퍼도 하고 커피도 팔고. 그냥 전형적인 아침은 크로아상을 브리오시라 그러거든요, 이태리는. 이런 거 하나랑 카푸치노를 먹는 거예요. 아, 땡큐. 지금 우리는 토스카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공부? 응. 여행지 공부. 응. 무슨 동네 할아버지가 저렇게 모델 같냐. 땅이 진짜 비옥한가 봐. 식재료도, 꽃도, 사람들도 되게 아름다워. 땅이 좋아서? 땅이 좋아서. 포도도 잘 자라고 할아버지도 잘 자라시고. 할아버지,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뭐야? 꽃으로. 어머머머, 웬일이야. 꽃잎으로 누가 이렇게 해놨어. 아, 나 이거는 좀 눈물이 난다. 꽃잎을 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는 사람이 이 동네에 있는 거잖아. 이 동네의 이 여유와 그냥 이럴 수 있는 이 사람들의 감성이 너무 이런 걸 모르고 사는 것 같아. 자기 따라오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걸면서 또 뷰티풀 플레이스를 보여주겠다고 저 나서는 저 아저씨와 언니가 아까 잘생겼다고 한 아저씨예요. 눈물 빨리 닦아. 나 정말 여기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 아저씨 어디 갔어? 언니 우느라고 가. 이 아저씨 어디 갔어? Where are you? 아, 저 아. 어머, 어머. 소 잘 뛰는 거야, 스토. 웰컴 인 토스카. 창이 있어. 자기가 설치했대요. 이 앞에 있는 게 자기 집인데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 걸로 바꾸면서 옛날에 붙어 있던 창을 버리가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다 이렇게 서. 그랬을까요? 나 그래. 이걸 둠으로써 여기가 이제 새로운 집이 된 거지. For to have more attention. 언니 진짜 울어. 너무 아름다워서 우는 거예요, 언니? 자기 인생과 삶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 아, 너무 고맙다, 저분. 아. 제가 언니를 소개했거든요. 모델이었고 지금은 방송인이고 했는데 언니처럼 젊었을 때 자기도 모델이었다고. 와이프도 모델이었대요. 와! 아, 이거 영화에서나 보던 얼굴 아니야? My wife. 와! 언니 사진 꼭 찍어서 자기 인스타에다 유명 인사 칸에다 넣어야 돼. Is possible? 아, yeah, of course. Okay. Thank you. 인치 하나 얻어 가네요. 이태리 모델 할아버지. 어, thank you. Grazie. 전제가 되자, 되자. 전제가 되자, 되자.